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작품은 최일남 작가의 둘째 사위입니다. 최일남 작가는 전북 전주 출신이며 1953년 문예에 초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 서울 사람들 타령, 노님의 겨울 등이 있고 장편 소설에 거룩한 응달, 그리고 흔들리는 배가 있으며 1986년에 흐르는 북으로 제10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주로 물질 만능의 세태, 타락한 정치, 위선적인 지식을 역설과 풍자로 드러냈고 소외된 서민층의 생활을 자세히 그려냈는데요. 둘째 사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작품으로서 결혼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가치 기준을 그가 가진 인간적인 순수한 면모보다 학력과 부, 사회적인 위치로 판단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모순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둘째 사위, 지연이 최일남. 경대 앞에 앉아 얼굴에 토닥토닥 분칠을 하고 있는 아내 뒤에서 나는 태평스럽게 담배를 빨고 있었다. 대개의 여자가 그렇듯이 아내의 화장 시간은 짧아야 30분은 걸리는데 아내가 지금 분을 바르고 있으니까 한 3분의 2쯤은 진행된 셈이었다. 나는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대충 외고 있다. 파운데이션 크림을 잔뜩 쳐바르고는 북북 문지르다가 수건으로 말끔히 닦아낸 다음 젖빛 크림을 바른다. 그 후에도 몇 가지 크림을 더 바른 후에 분칠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 연지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대충 30분. 마음 놓고 하는 날은 한 시간도 조이 걸리는 수가 있다. 체경 속에서 아내의 얼굴은 오두방정을 떨고 있었다. 입을 옴쭉 오므렸는가 하면 이내 이를 활짝 드러내놓고 웃어보기도 하였다. 눈을 찡그려 보았다가 코를 벌렴벌렴 해보였다가 하여간 지랄이었다. 나는 아내 쪽으로 담배 연기를 후 뿜어보냈다. 아내가 캐캐거리더니 눈을 하얗게 짓뜨며 나를 흘겼다. 나는 재미있어서 또 한 번 후 뿜어보냈으나 이번에는 아내에게 가기 전에 가물가물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 당신은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연필 토막 같은 걸로 눈썹을 칠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돌아앉으며 나를 쏘아보았다. 마동서의 생일잔치에 내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아내는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 지금 요란스럽게 문지르고 찍어바르고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 혼자 집에 있어 보았자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으므로 속으로는 악착같이 가져와야지 하고 가늠하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다. 떠보나 마나 아내는 되도록 안 갔으면 할 것이 뻔할 뻔자였지만 아내의 심지를 좀 건드려주고 싶었다. 어떡할까? 갈까 말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생각을 묻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요? 일일이 자기 행동을 남에게 물어서 하게. 남이라. 아내는 더는 말을 잃고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라는 듯이 하던 화장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담배를 부벼 끄고 나서 벌떡 드러누워 천장을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나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다. 가보았자 또 따돌림이나 당하고 냉대나 받고 올 것을 꾸역꾸역 기어들어갈 것은 없지 않은가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요 것들 내가 그런다고 선뜻 물러서거나 안 갈 줄 아느냐
하는 오기 같은 것이 발동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끝까지 동서의 생일잔치에 한번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요리조리 살피고 세고 할 것이 뭐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판실증을 모르는 소리이고 거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 까닭이야 차츰 얘기할 터이고 아무튼 이런 날만 돌아오면 골치가 아팠다. 아기야 저쪽에서도 나를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아내들만 말했을 것이다. 그런 건데 아내는 차마 혼자만 가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아무 날이 큰형부 생일날이래요 하고 말한 것뿐이었다. 그 정도의 일이었으므로 나야 속 편하게 모른 척하고만 있어도 누구 하나 서운해하거나 구설에 올릴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내 청개구리 신부는 요상하게도 이런 때 발동이 잘 걸렸다. 발동이 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란 듯이 참석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갔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내가 가봐야지, 안 그래? 아내는 달다 쓰다 말이 없었다. 어쨌거나 그로부터 한 시간쯤 지난 뒤 아내와 나는 함께 대문을 나섰다. 어느 겨를에 마련했는지 아내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소관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앞에 서면 자기는 한두 발 뒤로, 내가 뒤에 서면 자기는 두어 발 앞으로 하는 식으로 걸었다. 아내는 그 전에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노상 그랬다. 옛날 성질 같으면 안 입고 와서라도 한 대 쥐어박았음 하지만 아내의 그런 심경도 설빛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4년 전이었다. 물론 연애 결혼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약취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처음에야 아내 쪽도 나를 좋아해서 그리 된 것이지만 그 사실을 안 처가 쪽에서 한사코 결혼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처가 쪽에서는 별의별 수를 써서 우리의 결합을 막았다. 나는 그런 때 흔히 쓰는 수법대로 아내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부러 저질러 놓고 말았다. 그때 생긴 아이가 벌써 3살이 되었다. 장인 되는 사람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이름 석자만 되면 아 그 사람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실 만큼 유명한 정치가이자 재벌급에 속하는 자산가였다. 그런 집안의 둘째 사위인 나로 말하면 땡전 한 푼 없는 빈 털터리에 새까만 두매 출신, 게다가 학력이라곤 겨우 야간대학을 한 2년 다니다가 집어치운 처지였으니 세상 상식으로는 그럴만도 했다. 더구나 일이 더 되지 않은 것은 이런 일로 해서 아내는 대학을 졸업은커녕 입학만 하고 곧 그만두게 된 일이다. 맞동선의 집은 우선 문간 쪽부터 시끌덤벙했다. 마침 퇴근 무렵이 되어 회사에서 막바로 왔는지 미끈한 승용차가 서너 대 줄지어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사들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다가 그 중의 하나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할 뿐 나머지는 엉거주춤하게 일어서서 인사도 아니고 아는 체 하는 것도 아닌 어벙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바로 내 뒤에 따라오던 아내를 보고는 깍듯이 인사를 했다. 이치들은 늘 그랬다. 대개가 처가 쪽 일가 부스럭지의 전용 운전사들이므로 피차 안면이 익었는데도 처가 쪽에서의 내 위치를 알아버렸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시큰둥했다. 나는 속으로 그런 그들이 안 입고 왔으나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더구나 처가 쪽 고용인들과 따따붙다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하고 지내오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의 저 밑바닥 한 모서리에는 불쾌한 감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정도는 약과였다. 처가 집에는 운전사 가정부는 물론 수익격인 김씨, 정원이를 맡아보는 최씨 등 허들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주인 이상으로 나를 냉랭하게 대했다. 본연히 상인 장모가 집에 있는 걸 알고 왔는데도 김씨는 어물어물 나를 따돌릴 것 같은 어투로 나오는 적이 있었다. 한 번은 그런 김씨를 내가 호되게 까주었다. 야, 내가 이 집의 뭐야? 그래도 난 이 집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이야. 주책 없이 나분대지 마. 다시 그랬다가니 여기서 쫓겨날 줄 알라고 금방 지겠으리. 김씨는 나보다도 나이가 위였지만 이렇게 사정없이 해댔다. 그래도 그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얄밉게 굴었다. 분명히 장인이나 장모가 그렇게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치들은 눈치 하나는 빨라가지고 나를 분위기로 때려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안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재빨리 알아차려가지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들끼리 나를 가지고 찍고 까불고 하는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저희나 나나 피장파장이고 그럴수록 서로 감싸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숫제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왜 있지 않은가? 하찮은 구멍가게에서도 쪽 뺀 신사나 아주머니가 떠만통만 사러 들어가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부터가 무척 공손한데 동네 아낙네가 연탄불에 찌개를 올려놓다 말고 파한단 사러 가면 여기수 가져가오 하는 식 말이다. 택시 운전수가 삐까뻔쩍한 신사나 아가 핸드백을 든 여인이 타면 고분고분하다가도 어쩌다 촌놈이 한번 타면 한 번력을 더 돌아서 메탈을 올릴 국리부터 하는 식 말이다. 이런 일은 비단 지금뿐 아니라 이조시대에도 통인이나 아전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랬으니까 말해 무엇하랴. 유전이면 가사귀라는 세태니까 그럴 법도 하지만 요컨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보자기를 씻는 싸가지 없는 대목이 있기는 있다. 대문 안에 들어서자 처형이 우리를 맞았다. 어서들 와요. 이 서방 오랜만이네. 오랜만입니다. 아버님이랑 오셨습니까? 어, 아버님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데. 모르지? 또 늦게라도 잠깐 들려실지. 어머니는 와 계셔. 네. 어떻게 된 셈인지 처형은 그래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부터 그리 쌀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놓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분학상으로 보아서 나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식구의 그것보다는 다소 나긋나긋했다. 이때 응접실 쪽에서는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그러나 내가 나타나자 잠깐 허리가 끊겼다. 어? 마똥새는 나를 보자 별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며 손을 잠시 들었다 놓았고 겁을 입에 대고 있던 끝에 똥수는 짤막한 눈웃음만 한번 쳐주었다. 기타의 사람들, 작은 처제라든가 대학에 다니는 처남, 그리고 마똥서의 친구 같은 사람 두었은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지만 별 표정 없이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뭐 타고 있어? 올라와서 한잔하지 않고. 이번에도 처형이 쭈뼛쭈뼛하고 서 있는 나를 재근했다. 아내는 어느새 뽀로로 응접실로 기어 올라가서 자기 형부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마똥수는 마흔이 좀 넘었는가 어떤 국영기업체의 격리부장이었다. 그만한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장인의 엄덕이 크게 상용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도 그만한 실력은 있어 보였다. 우선 그의 집안 자체가 그럴듯해서 이어받은 유산이 상당한 데다가 학벌이 또한 근사하여
어디 내놓아도 꿀릴 것이 없었다. 회사에서 자기 앞으로 내준 전용차가 한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또 큰 처제용으로 자가용을 굴리고 있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라 매사에 활달하고 그늘이 없기는 했어도 몸에 뺀 어떤 근성 같은 것이 영 탈색이 되지 않아 웬만한 사람은 힛없게 보는 데다가 이해의 폭이 좁았다.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노골적으로 괄시는 안 하지만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고 그런 일에는 애써 눈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도대체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고 어쩌다 그런 일이 화제에 오르면 슬쩍 말을 돌렸다. 애당초 그런 일이나 사람과는 담을 쌓고 지내다시피 살아온 생애라서 따분한 인생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판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이도 유류상종 어떤 제한된 소사회에서 너끈히 살아가고 있었다. 여기 비하면 막내 동서는 더 천방지축이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위스콘신인가 미시간 무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인데 말에 씨알머리가 없고 깊은 공부를 한 사람치고는 도무지 물정을 몰랐다. 걸핏하면 미국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스테이츠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하지 않는데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쪽도 가문이 행색개나 하는 집안인데다가 가친 되는 사람의 지체가 높아서 처갓집에 왔어도 떵떵거렸다. 그런 그였으니 야간 대학을 다니다가 만 나를 저만치 내려다볼 것은 뻔할 뻔자였다. 그래도 사람이 뒤는 없어서 어떤 때는 날들어 별 악이 없이 막말도 잘했다. 형님은 여기서 왜 빌빌댑니까? 장인들어 한미천 달려서 미국으로나 날러십시오. 사람이란 기회가 있는 법이고 그 기회는 스스로 찾아야 해요. 형님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러고 있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 없이 어떡하나?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용단을 내보세요. 그가 날들어 용단을 내라는 이야기는 그의 말대로 장인 불화를 잡고 한미천 뽑아내서 뭘 시작해보거나 막말로 미국으로나 날라서 뭘 어떻게 해보라는 뜻인데 나는 그런 재주도 없거니와 나만 보면 벌레 잡아먹은 얼굴을 하는 장인이 고린전 한 푼 내줄 턱이 없었다. 그런 아랫동수는 나이에 비해 퍽 일찌감치 대학의 조교수 자리를 따놓고 있었고 그럴만한 잡지에 다다리 글도 쓰고 있었다. 말하자면 신진 기예의 소장학자로서 그리고 사계의 엘리트로서 그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나도 들어 그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내 실력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떤 때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은 느낌을 주는 대목도 있었다. 나는 그 어렵고 점잖은 논문을 읽으며 아하, 지식이라든가 전공기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제 인생사리와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 왜 그런가 하니 그와 세상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뭐 터무니없이 철이 덜 들었달까 경험이 미숙하달까 할 정도로 실생활을 사는 요령은 질이 멸렬일 때가 많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처럼 한 데서 자란 놈의 오기 같은 푸념이고 실상은 항영 책상 물림들이 지니기 쉬운 그 때묻지 않은 순진무구성이나 인생관이 나에게 부러움을 줄 때도 있었다. 자, 이 서방도 한잔하지 그래? 큰 동서는 내가 자리에 앉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생각난 듯이 맥주를 권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나의 존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시고 떠들고 하였다.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랬는데 갑작스런 동서의 권조에 모두들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뭐 천천히 들지요. 아니야, 한 잔 들어. 자. 나는 마지못해 잔을 쭉 비우고 큰 동사부로 내밀었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내가 준 잔을 잡았다.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좀 전까지 엉뻥땡하니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서서히 착 가라앉아갔다. 마치 자기들만의 은밀한 분위기에 갑자기 반갑지 않은 틈입자가 뛰어들어 판이 식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빚어냈다. 그때 한옆에서 부채를 살살 붙이고 있던 장모의 차디찬 눈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곱게 빗은 머리, 잘 다듬은 세모시 차림이 누가 보아도 우아한 풍모를 간수하고 있었다. 이것은 좀 못한 말이지만 그렇게 곱게 늙은 장모의 차디찬 눈빛이 오히려 매력을 더해 주었다.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것과는 담을 쌓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어젯한 생활의 퇴적, 그 퇴적으로 하여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갖추게 된 여자, 그런 여자가 장모였다. 들여다보았자 자기 생활에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는 구석은 되도록 외면한 채 누가 쳐들어오거나 빼앗아갈까 봐 자기들의 생활만 꼭 움켜쥐고 순풍에 돛단 듯이 치달려온 사람들. 장모는 그런 집안의 핵심이었다. 그런 판국에 쥐뿔도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농토사니 아들인 내가 뛰어들었으니 그들로서는 일이 낭패일 수밖에 없고 마치 내가 깽판이라도 놓은 것처럼 생각한 것이 당연했다. 소갈머리 없는 아내는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동생들과 만판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아내가 철없기로서니 그녀도 이미 한 아이의 애 어머니가 되었는데 왜 처가 쪽에 대고 앙탈을 하지 않았겠는가 했다. 초기에는 말이다. 어렵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런대로 살림을 피워놓았을 때 그녀는 친정 쪽에서 남편인 나를 그 집안에서 열외로 내놓는 기미가 보이자 처음에는 무척 한글을 했다. 자기 어머니에게는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도 푸념도 늘어놓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다. 딸 자식이면 다 같은 딸 자식이고 사위면 다 같은 사위인데 왜 차별을 하죠? 우리 그이가 뭐 다리 병신인가요? 팔 병신인가요? 왜 그러지요? 사람이 돈 있고 공부만 많이 했으면 죄인가요? 사람 하나 성실하면 그만이지요. 안 그래요? 이제 한창 젊은 사람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아내도 사랑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조금도 달라지는 기미가 안 보이자 한가하던 열도가 차츰 식어갔다. 그 일을 좌절해서는 반작용이겠지. 이번에는 나를 가지고 들볶기 시작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박력이 없느냐는 둥 자기가 미친년이지 왜 그때 깨끗이 끊어버리지 못했을까 하고 뉘우치는 둥 가관이었다. 그러더니 요즘 와서는 아예 그런 얘기는 끄집어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번질나게 친정을 드나들며 그쪽하고만 얼려 다녔다. 아내가 날 들어 박력이 없다든가 자기가 미쳤다든가 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아내와 연애 당시만 해도 박력이 너무 넘쳐서 다리였고 아내도 미치기는커녕 말짱한 정신으로 나와 죽고 못 살았다. 처음에 내가 아내를 약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기는 해도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상대방에게 그럴 의사가 없었다면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이겠는가. 이제 와서 옛날 얘기를 해서 무엇하랴만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였다. 그때 나는 야간대학을 그나마 그만두고 어느 서적 도매상의 조문이랄까 사원이랄까 하는 어정쩡한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무렵 마침 부산 지방으로 출장 수금을 나갈 일이 생겼었대. 그런 처지였으므로 팔자석회 해수욕장에 나가서 빈둥그들 형편이 못 되었었는데 부산 바닥에서 우연히 아는 친구를 만나 그 친구가 해변가로 가서 바람이나 쏘자고 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발길이 그쪽으로 돌려진 것이다. 마침 웬만큼 수금을 한 돈을 모두 송금한 뒤겠다. 출장 날짜도 하루쯤 여유가 있어 비교적 가벼운 마음이었다. 8월 초순의 해변은 요란뻑적지근 하였다. 뻘건 살덩이들을 드러내놓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어서 거기서 풍겨나오는 체열이 바닷가를 더 덥게 만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피서가 되겠으며 헤엄이나 칠 수 있겠는지 한심한 지경이었다. 퇴근길의 명동거리는 저리가라 할 만큼 인성이 들끓어 대발자국을 못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툭툭 부딪고 그러다 보면 슬며시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친구와 나는 애당초 물속에 들어갈 요량이 아니었으므로 해변 가장자리로만 슬슬 돌다가 목이나 좀 죽일 양으로 빈 빛이 파랗을 밑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노란 음료수를 한 잔씩 따라놓고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날렵하게 생긴 아가씨 둘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자리 쪽으로 걸어왔다. 다른 데는 빈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오더니 빈자리를 가리키며 앉아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우리는 적당히 무료하던 판이었으므로 쾌히 자리를 권했다. 그때 우리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지금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만한 나이의 젊은 남녀가 말하자면 쌍쌍이 만난 꼴이었기 때문에 실없는 농담과 우스갯소리가 오고 간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간간이 소리내어 웃었고 음료수며 아이스크림 따위를 여자들 목까지 더 시켜 한동안을 유쾌하게 보냈다. 그 두 여자 중의 하나가 지금의 아내였다. 나는 또 한 여자보다는 아내와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아닌 말로 전기가 조금 통했던 것 같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그때부터 벌써 이 여자를 찍어야겠다든가 여자를 내보아야겠다든가 하는 흑심은 요만큼도 없었고 또 그럴 계세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라. 요즘이 어느 세상이라고 남녀가 우연히 해변가에서 주스나 불행이 한번 마시고 무해무득한 농담 짓거리를 몇 마디 나누었다고 해서 금방 그렇고 그런 사이로 발전하겠는가. 버젓이 약혼식까지 올리고도 수틀리면 나 안 할래. 이유가 싫어졌어. 하는 말 한마디로 3, 4년 쌓아오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마당에 어디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인가. 하지만 세상 이치가 꼭 그처럼 고지곳대로만 진전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그 역의 순서로도 진행되는 법. 한눈에 배가 맞아가지고 얼씨구 절씨구 하는 사이에 일이 후다닥 진행되는 수도 있는 법이다. 아무려나 아내와 내가 이렇게 첫눈에 척척 들어맞은 건 아니라도 어쨌든 피차간에 범연한 것 이상의 관심은 갖게 되었다. 물론 내가 그때 아내 될 여자가 그처럼 대단한 집안의 둘째 딸인 줄은 알 턱이 없었고 제 말로 모 여대의 2학년 학생이라니까 하 그런가 보다 하 그거 참 삼삼하게 생겼다. 날로 회쳐먹어도 비린내 한 점 안 나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구라 좀 쳤었다. 재작년에 시험 보고 들어간 모 무역회사의 무역부 사원인데 이번엔 통관 관계로 부산에 내려왔다가 촌놈이 해운대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이처럼 나온 거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고 보니 기쁘기 한이 없다. 서울 가서도 자주 만나서 우정을 두터이 하자
대개 이런 식으로 후라이를 깠다. 이쯤 되고 보니 국제시장 한 모퉁이에서 시계 수리를 하고 있는 내 친구도 자연히 내가 다니는 무역회사의 부산지사 직원쯤으로 격상을 했고 그도 이것을 한마당의 놀이쯤으로 치부하고 실실 웃으며 나와 죽을 맞추었다. 꼭 글을 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다만 울긋불긋한 원색의 해변 풍경, 마음판 놀아대고 먹어조지는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언어처럼 팔딱팔딱 뛰는 아가씨들 앞에서 내 음산하고 구질구질한 몰골을 그대로 펼쳐 보이기에는 내 젊음이 너무 초라했다. 그래서 그다지 큰 죄책감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이 술술 나오던 것이다. 어차피 헤어지면 그만인 것을 그 정도로 똥폼 한번 잡아본 데서 누가 뭘 할 것인가 싶은 객기나 오기도 거들어서 각본도 없는 거짓말을 해댄 것이다. 두 분 얘기가 참 재밌네요. 아내는 그때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뭘요? 보통이지요. 서울서 만나면 더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슬쩍 낚싯밥을 던지자 아내가 얼른 걸려들었다. 서울 가수도 만나 뵐 수 있어요? 물론이죠. 자, 전화번호를 적어드리지요. 아무 때나 전화만 거십시오. 불은 천리하고 달려가서 미소성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내가 수첩을 찢어 책방 전화번호를 적어주자 그걸 집어들더니 경솔하게도 자기 집 전화번호도 일러주었다. 맞동서의 생일 잔치가 어지간히 파장에 이르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별로 술을 권하는 사람도 없어서 자작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다. 아내가 보기에 안 되었던지 내 곁으로 건너와서 술 한 잔을 부어주고는 내 팔을 잡아 일으켰다. 우리도 이제 가요. 아직도 술이 많이 남았는데. 술이야 어디 가면 없어요? 그래도. 그만해요. 다 가는데. 그럴까? 내가 일어서는 걸 보고 장모는 금방 혀라도 끌끌 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집안에 어쩌다 저런 치가 들어왔누 하는 표정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제각기 타고 온 자가용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나와 아내만 처진 꼴이 되었다. 작은 처제와 동서가 우리를 태우고 돌아서 가겠노라고 어서 타라고 권했으나 나는 술기운도 있고 하여 어서 니네들이나 떠나라고 손짓을 하였다. 소갈머리 없는 아내는 어느새 장모가 타고 온 차에 낼름 올라앉아서는 자꾸 나를 불러댔다. 하지만 나도 오기가 있는 놈인데 어디라고 그 속에 들어가겠는가. 한참 신강이 끝에 내가 영 고집을 부리니까 아내도 할 수 없었던지 저도 차에서 내렸다. 아내는 잔뜩 부어있었다. 그들이 타고 온 차는 우리들을 남겨놓은 채 부릉부릉 떠나고 말았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정씨 집안의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그들과 나는 별반 상관이 없는 터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장인이나 장모 입장에서 보면 하얀 잎밥에 생뚱맞게 보리알이 하나 섞여 있는 듯 아니면 가지런한 지혈에 보기 싫은 뻐드렁니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내가 자꾸만 눈이의 가시처럼 걸리는 모양이었다. 자기들 간으론 어디 내놓아도 상류사회의 집안으로 꿀릴 데가 하나도 없는데 재수없게 내가 불쑥 끼어드는 바람에 한쪽이 푹 처지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누가 집안 사정을 물었다 치자 장인의 대답은 대개 이렇게 나갈 것이다. 큰아들 말입니까? 미국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지요. 벌써 교수 자리를 따놓고 있다나 어쩐다나. 둘째 아들요? S대학에 다니지요. 졸업하면 파리에 가서 공부한다던가요?
큰 사위요. X공사 경리부장 아닙니까? 곧 이사로 승진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잘 되겠지요? 둘째 사위는 어물어물. 막내 사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서 대학에서 선생질하고 있지요. 무슨 학회의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시 아마? 줄줄 대답이 나가다가 내 대목에서 흐름이 꺾이는 것이다. 그러니 복통이 터질 노릇이 아니겠는가.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듯이 들으는 움푹짐푹 나는 놈이 있으면 기는 놈도 있고 한쪽이 기울어지는 놈이 있으면 한쪽이 불쑥 솟는 놈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이 또 세상 사는 재미라는 건데 이 집안 주인들은 그게 아니었다. 자기네들이 무슨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진골이나 되는 것처럼 체면칠에는 옹골차게 따실려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므로 내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을 깽판 놓으려고 서둘렀던 일은 말도 못한다. 그때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해운대에서 일이 있은 후 서울로 올라온 나는 전화번호를 적어주기는 했어도 아내가 막상 전화를 걸어오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간혹 생각이 나기는 했고 내가 먼저 집으로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크게 생기는 것도 없이 바쁘기만 한 몸이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좀 기다리다 안 되면 결과야 어떻든 막판에 전화를 걸기는 걸어볼 작정이었다. 그랬는데 하, 요것 보라지. 어느 날 내가 마침 전화통 앞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때르릉 걸려왔다. 아내였다. 오냐, 잘 걸렸다 싶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이 여자를 꼭 어찌어찌해 보겠다는 뜻은 아니고 여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이 메마른 세월을 보내온나 이번 기회에 그런 쪽의 재미도 좀 보아두자는 가벼운 심산이었을 뿐이다. 유행가 가사는 아니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사이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데 익숙해져 갔고 아무 탈 없이 교제의 도수를 더해갔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손을 잡고 다섯 번째 만나서는 키스를 했다. 그동안 나는 인류 무역회사의 엘리트 사원 행세를 하느라고 똥줄이 탔고 없는 살림에 데이트 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땀깨나 뺐다. 그러나 오랜만에 사는 보람을 느꼈다. 형편없는 촌놈이 깜찍하고 야들야들한 서울 아가씨 그것도 펄펄 살아있는 여대생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이 뛸 듯이 기쁜 희열을 안겨주었다. 이 무렵부터 나는 이 여자가 왕년의 거물 정객인 데다가 재벌을 대중소로 나눌 때 소재벌급에 속하는 사람의 둘째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새삼 놀랐다. 아니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좀 두렵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맹세할 수 있지만 이 여자가 그러한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혹한 것은 아니다. 기왕이면 가난한 집보다는 부잣집 딸이 낫고 내가 그런 집안의 사위로 들어갔을 경우 얻게 될 혹종의 빈대 꼴부 같은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만을 노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다. 나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불알 달린 남자 그렇게 재물에만 연연하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아내와 나 사이는 순조로웠다. 함께 생맥주도 마시고 함께 등산도 갔으며 함께 야구 구경도 다녔다. 한 가지 아내에게 내 본성을 감춘 일이 항상 끼름직하고 괴로웠으나 이제 와서 불쑥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 언젠가는 밝혀야지 하면서도 뒤로만 미루었다. 그런데 사람이란 묘한 것이어서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상승작용을 해서 하나도 스스럼 없이 술술 궤도를 타고 달렸다.
이에 따르면 내가 인류 무역회사의 엘리트 사원인 것은 물론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도선하게의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는 유지이고 나는 머지않아 로스앤젤레스 지점에 파견되어 해외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혼하면 아내는 당연히 나를 따라 부임할 것이고 헌데 사람이 또 한 번 묘한 것은 내가 그런 거짓말대로 행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그렇게 되던 것이다. 단벌 신사이긴 해도 옷을 말끔히 다려입고 말 끝에 간혹 쉬운 영어로 말한다거나 섞어가며 짓거리고 양식집에 가서도 남의 눈치 보아가며 조심스레 쌍칼질을 해보니까 그런대로 되던 것이다. 엘리트 사원 노릇도 별것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저러나 나의 이런 모든 눈물겨운 노력도 알고 보면 미소성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나중에야 들통이 나든 산수갑산을 가든 아무튼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좀 못된 생각에서였다. 다소 치사하고 사기꾼 소리 듣기 알맞은 수법이긴 했는데 그런 줄은 백번 알면서도 그 당시의 나로서는 그 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아내는 그때의 일을 되살려서 나를 꼬집는다. 로스앤젤레스는 언제 가죠? 네? 말 좀 해봐요. 순 도둑놈 심부로 나를 속였다니깐? 네, 기가 막혀. 이래저래 처가 쪽에서 눈치를 챈 것은 우리가 만난 지 반년쯤 지나서였다. 미소정이 우리 사이를 까발리지는 않았다니까. 아마 나이든 처녀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풍기게 되는 어떤 분위기나 낌새 같은 걸로 때려잡은 모양인데 아무튼 나와 만나는 것을 극력 금한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도 그쪽에서 내 형편을 탐사했을 리는 없고 짐작컨대 아직 학교도 안 마친 기집애가 사내를 만나고 다니는 일이 못마땅해서 막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쩔 것인가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결심을 다졌다. 나는 미스 정도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해놓고선 멋모르고 따라 나온 그녀를 반 강제로 꿰어차고 설악산으로 뛰었다. 설악산에서 무려 닷새를 뒹굴었다. 남녀관계가 잘 안 되면 그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라는 고전적 정통파의 수법을 따른 셈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하다. 돌아와서의 그 야단 법석은 차라리 각오했던 일. 한번 엎질러진 물이라 그대로 기정사실로 밀고 나갔으나 워낙 일이 일고 보니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 나를 돈으로 떼어 넣으려고까지 하였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도 일이지만 매사를 더구나 이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는 그때 내 나이도 있고 하여 치가 떨렸다. 그쪽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근본도 알 수 없는 거지 발사계 같은 내가 자기네 문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이를 그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내가 천보도 물러설 턱이 없었다. 다행히 아내도 내 편으로 기울어서 이를 더 요지부동하게 만들었다. 자기 소개가 좀 늦었지만 내가 가진 건 없어도 허위대 하나는 근사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남자치곤 잘 빠졌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신을 갖는 건데 아무튼 나무축에 빠지는 편은 아니다. 마침내 우리는 결혼식까지 끌고 갔다. 참 억지억지였다. 한때는 부모의 명을 어기는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고로 사내를 따라가서 죽든 살든 거지가 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고 배를 퉁기던 장인도 그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다행히 사위될 녀석이 허위대하는 근사하니 떼벗기고 광내서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끼워주면 그런 대로 큰 수치는 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장모나 그 주변 사람들의 권고로 장인도 슬그머니 꺾이는 척에서 성사가 된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당대를 날고기는 정신의 둘째 딸의 혼인잔치라 결혼식은 뻑적지근하게 요란했다. 삐까뻔쩍하는 승용차들이 스르르착 스르르착 식장에 도착하면 그 안에서 성장을 한 축하객들이 쏟아져 나와 장인이나 장모와 악수를 나누고 하하하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끝나면 싹 표정이 굳어지는 마치 설사가 심해서 뱃속의 요동을 애써 참고 있는 것 같은 장인 장모의 그 표정들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무튼 이처럼 근사하고 그럴듯한 하객들이 절비하게 좌성하고 있는 한쪽 구석으론 내 친구 용철이, 규진이, 호택이 둘이 좀 약해 죽은 모습으로 논 열마지기에 밭 삼천평을 붙이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옹이하듯 애워싸고 앉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의 한 외로운 섬처럼 그들이 앉아있는 곳만 빠끔히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다. 나는 그 기억을 오래 잊지 못한다. 나는 이럴 줄 알고 이런 꼴이 창피하고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불러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생에 한 번 있는 맏아들의 혼사에 그것도 도리가 아닐 것 같아 통지를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억지 춘향이긴 해도 그래도 사돈간이 된 장인과 변변히 인사도 못하고 내려갔다. 그 아버지는 내가 결혼식을 마치고 시골로 내려갔을 때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말을 했다. 요 아래 뱀굴에 좋은 논이 나왔다는구나. 밭도 한 천평 딸렸는데 원체 좋은 땅이라 작자가 많아서 서둘지 않으면 놓친다고 하더라만. 아버지는 말을 하면서도 조금은 무색한 듯 힐끗 내 눈치를 살폈다. 요컨대 그만한 집에 장가를 들었으면 한미천 줄법도 하니 애비에게 논떼기 좀 사줄 형편도 될 법하지 않느냐 하는 어투였다. 아, 나는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타심, 약간의 뻔뻔스러움에 왈칵 혐오가 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살판이라도 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내가 뭐 틀끔만치도 그런 기대랑 갖지 마세요. 알았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 그러고 보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널려있는 일가부치들 아니면 아직껏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불알 친구들도 섬만 겸 빚고 옮겸해서 슬금슬금 나를 구슬렸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너를 두고 한 말이구나. 아무튼 너는 고생한 보람했다. 재벌의 둘째 사위가 네 애기 이름이냐? 어떤 녀석은 소주의 도수가 오르자 노골적으로 찍고 까불었다. 야, 미꾸라지 용됐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색시를 물었냐? 나도 그 비결 좀 가르쳐두고. 결혼 후에 물론 나는 내가 다니던 서적 도매상을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장인이 자기 산하에 있는 너댓 개나 되는 기업체의 어느 하나에 나를 심어준 것도 아니었다. 보기에 안 되었던지 아내가 그만두라고 해서 서점을 작파하기는 했는데 그 뒤가 막막했다. 은근히 기대를 거는 나도 좀 못하기는 하지만 전력이야 어떻든 일단 나를 사위로 들여놓았으면 어떻게 좀 달리 요량을 해줄 일이지. 곰따히다 말이 없으니 어떤 셈속인지 도무지 장인의 어머만 속을 알 길이 없었다. 결혼 후에 처가에서 대지 4, 50평에 건평 20평짜리 집안칸을 마련해 준 것은
나로서는 감지덕지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이뻐서라기보다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자기네들 체면치레를 위해서 장만해 주었다는 해석이 승한 편이었다. 꼴보기 싫은 녀석이 자기네 대열에 끼어가지고 깔짝거리는 것이 싫기는 해도 고것들이 새빵에서나 빌빌대고 있는 모습은 더욱 꼴보기 싫고 자기네 체면에도 관계되는 일이었을 테니까. 장인은 자유당 때 경제 거물로 행세를 하더니 민주당 때도 껐떡 없다가 그 뒤로는 장사에 눈떠갖고 오늘날의 위치를 굳혀오고 있는 터이다. 세상이 몇 번씩 곤두박질을 치고 엎어지고 맺히던 간에 이 양반은 용케 햇볕 바른 양지만 걸어오고 있다. 아내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아버지는 일정시대 중초원 참의를 지냈다는 것인데 장인은 이것까지도 은근슬쩍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언젠가 장모한테서 들은 말이지만 장모는 그때 나더러 자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얼마나 어젯하고 훌륭한 분이었던가를 설명한 적이 있다. 시아버지의 몇 대 조인가는 2조 때 형조판서 벼슬을 했고 시아버지로 말하면 중초원 참의를 몇 번씩이나 거절을 해서 총독부 정무총감인가 하는 사람이 초로 삼고를 하여 마지못해 응했지만 중초원에 들어갔어도 독립투사들을 감싸는 바람에 일본 총독과 여러 번 충돌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이 어느 마당이라고 참 희한한 자랑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와 다툴 적이면 이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졌다. 야, 네 할아버지가 중초원 참이었다고 장인 장모가 자랑하더라만 웃기지 마. 우리 할아버지는 의병 대상이었다고. 왜 이래? 지금이라도 종로 내거리에 가서 길을 막고 물어봐. 중초원 참여하고 의병 대상하고 어느 쪽이 더 애국자인가? 네 할아버지가 일본 총독하고 국일관에서 기생 끼고 앉아서 니나노 부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지하에서 울었다고. 나라 꼴 잘 되어 간다고. 왜 이래 이거? 그래, 장하기도 하겠수. 의병 대상을 선조로 모셔서. 그래, 장하고 말고. 이래 봬도 이름도 애국지사의 후손이라고. 이거 왜 이래? 어쭈 어쭈. 그래, 잘 났수. 의병 대상만 지냈으면 제일인가 뭐. 후손이 잘 살고 봐야지. 무식한 소리 말라고. 애국지사는 가사불구하니까 잘 사는 거 하고는 담사한 거야. 그렇지만 집안은 니네하고 안 바꿔. 나도 안 바꿔요. 우리는 꼭 아이들처럼 길을 쓰며 응수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의병 대상까지 지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의병으로 외놈과 싸운 것은 사실이었다. 한일 합방이 되자 할아버지는 의병으로 따라 나섰고 몇 차례 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 뒤 용두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적구병으로 나왔던 할아버지는 외놈들의 일제 사격을 받고 몸에 벌집 같은 구멍을 남긴 채 전사하고 말았다. 외놈들은 할아버지의 시체를 마을 앞에 사흘 밤낮을 전시한 후에 가족에게 넘겨주었다. 아버지는 그때의 모습을 어린 나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간혹 들려주었던 것이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의 묘가 있고 그 묘소 앞에는 해방 후 동네 사람들이 출염해서 세운 의병 이야목의 묘라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그 할아버지의 후손인 나는 언젠가 처갓집에 들러 앨범을 뒤지다가 처 할아버지도 낀 중초원 의원들의 기념사진을 보고 잘 되는 사람들은 참 억세게 시운도 잘 타는구나 하는 감회를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 장인도 알고 보면 이처럼 시운을 잘 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까지에는 장인 나름의 교묘한 처세술이 크게 작용했을 테지만 시운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그였으므로 내가 사귄의 계보에 끼어든 것을 일대 실수로 보는 눈치가 역력했다. 어느 한쪽 기운대 없이 잘 나가다가 내가 끼어들므로 해서 이 집안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 하나가 폭삭 꺼진 것으로 치부하는 모양이었다. 자식을 여러 두다 보면 나는 놈도 있고 기는 놈도 있고 뛰는 놈에 엉기는 놈이 있는 법이고 이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 하겠는데 이 집은 안 그랬다. 매사에 체면을 앞세웠다. 따지고 보면 나를 그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따돌리는 것도 실은 나로 하여 자기네들 체면이 깎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근본도 어정쩡한 그 체면 빼놓으면 쓰러질 사람들이었다. 그러기로 말하면 나도 피해사나 다름없었다. 정신의 집 둘째 서류 들어앉은 이후 내 성명삼자인 이 암흑에는 홀랑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어디를 가나 정신의 둘째 사위로만 대해주었다. 그것도 처음 얼마 동안 뿐이고 내가 그만한 대접을 못 받고 재구시를 못하는 줄을 알자 후다닥 돌아서 버려 애당서 그런 말을 안 듣느니만 못하게 되었다. 염량세태라더니 세상 참 눈치 하나들은 기가 막히게 빨랐다. 그러니 나는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피차 못할 짓이었다.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고 살아야지. 제기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때려치우고 오이김치 열무김치 맛있게 담는 고향의 묻어난 아가씨나 하나 골라서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아 평범하게 사는 건데 하는 후회에 젖어보기도 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아내는 또 처가 부스러기들의 초대에 응하려는 듯 경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지르고 바르고 한참 수선을 떨었다. 집안이 뻘쭉하면 행사도 많은 법인지 그들은 맨날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먹고 떠들곤 하였다. 오늘은 모두들 청평으로 놀려간다나 어쩐다나 보나마나 집집마다 자가용을 줄줄이 몰고 갈 판인데 내가 그 편에 묻어가서 뒷전이나 치고 하기가 싫었다. 그래 당신은 안 갈려? 당신이나 갔다 와. 나는 오늘 볼 일이 있어. 아내가 체경 속에서 이런 표정 저런 표정 오두방정을 떨며 물었으나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해 주었다. 아내는 이날 밤 10시나 되어서야 돌아왔다. 아내가 처가 식구와 함께 청평을 다녀온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그날도 처가에 다녀온 아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문을 들었었다. 나는 또 아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나 보다 하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장인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이틀째나 안 돌아오는 데다가 회사 격리 장부는 모두 걷어갔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데? 누가 알아요? 아니, 그만한 양반을 감히 누가 건드리지? 어머니 말로는 괜히 그래 보는 걸 거라고 그러는데 어쩐지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 무슨 손을 쓰든지 해야지 가만히들 있기만 하면 되나? 나는 장모에게 전화라도 걸어볼까 했으나 내가 그럴 처지도 못 되는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그런지 사흘쯤 뒤였다. 어렵쇼. 집에 배달된 석간신문에는 두 손을 오랫줄로 묶인 장인이 검사실로 끌려가는 사진이 커다랗게 난 옆으로 장인의 범법 사실이 요란하게 적혀 있었다. 2억대가 넘는 탈세에다가 암달러를 300만 불이나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요것 봐라 싶었다. 그렇게 체면을 찾고 어쩌고 하던 양반이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평생을 처마 밑으로만 살살 피해 다니며 비 한 방울 안 맞고 용케 햇볕만 받고 살아오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된통으로 걸렸나 싶었다. 다음날 나는 이럴 때가 아니다 싶어 처가로 달려갔다.
지그큰 집안이 나간 집처럼 쓸쓸했다. 참 허망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웬만한 사람은 발도 못 붙이게 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처럼 휑하게 구멍이 뚫리다니 그만의 부도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 집을 지키는 작은 송아지만한 세퍼드도 두레하니 기가 죽어 있었다. 장모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도도하고 기승하던 분이 맥이 탁 풀려가지곤 눈에 초점이 없었다. 내가 인사를 해도 기어가는 소리로 왔는가 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왔는가 소리도 잘 안 튼 분이고 보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심약해져서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대하던 사람도 달리 보이는지도 모를 일이었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큰일이 터지니까 그 전에 그렇게 들끓던 사람들이 뚝 발걸음을 끊는 일이다. 구치소 가는 일, 변호사 연락하는 일 등으로 해서 할 일은 많아졌는데 나 말고는 앞에 나서서 뛸 사람이 별로 없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큰 동서와 막내 동서가 장인 뒤치다거리에 꽁무니를 빼는 일이었다. 그렇게 장인을 팔았다면 판 사람들이 말이다. 이 의문은 아내의 귀뜸으로 나중에야 풀렸다. 그에 의하면 두 사위는 장인이 그런 불미한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을 큰 수치로 안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일로 해서 자기들의 체면이 깎이고 아닌 말로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 봐 뒷전으로 멈칫거린다는 이야기였다. 얼씨구, 나는 이 알량한 체면으로 뒤엉킨 사람들의 진면목을 비로소 간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겉으로 근사하게 분칠이 되어 있을 뿐 까헤치고 보면 그렇고 그런 이해로만 얽혀있는 현상을 목도한 셈이었다. 내가 이리저리 뛰고 있는 어느 날 장모가 나에게 넌지시 말했다. 자네 할아버지가 의병 대상이었다며? 뭐 그저 따라다녔지요. 좋은 선대를 두었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장모는 이런 알쏭달쏭한 소리를 했다. 그 뒤에도 나는 부지런히 이곳저곳 쫓아다녔는데 그러나 저러나 나라는 녀석은 참 더럽게도 시운도 못하고 났구나 싶었다. 그 좋은 시절을 우습게 보내고 이런 너저런 일이나 터지니까 비로소 내가 뛸 무대가 주어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나는 이 정씨 집안의 둘째 사위인 것을.